단지 효과가만 없는 게 아니라 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 영어를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어머님들이 이제 어머님 주도적으로 영어 수업을 하게 돼요. 엄마가 이끌고 가고 아이가 따라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궁금하지 않은데 정보가 이제 막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그런 영어를 싫어하게 되는 아이들이 실제로 한 7, 8세 정도의 영어를 너무 나 영어 싫어. 엄마 그거 좀 하지 마. 이런 아이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혀 하지 않다가 7, 8세에 시작하는 것보다 더 못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머님들이 한두 가지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때 첫 번째 이제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먼저 가는 경우예요. 엄마가 과하게 부담으로 요즘 어머님들 아침 이제 아이들하고 영어를 쓰신다고 해서 뭐 아침부터 막 웨이크업 일어나 막 이제 하시는 분들 유치원 갔다 온 아이한테 How was your day?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는데 질문이 막 날라와요. Fine, good.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그런 게 이제 그 학습지나 어떤 학교에서의 그렇죠. 그 분량 때문에 네네. 요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부담이 있으세요. 막 앞으로 나가니까 애는 못 쫓아오고 막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유아기의 엄마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가장 큰 애착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엄마, 나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내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엄마가 계속 영어로 질문을 해요. 내가 대답을 못해요. 그럼 엄마 화가 나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엄마를 실망시키고 있구나 하고 좌절을 하게 되죠. 그러면 영어가 싫어져요. 영어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날 싫어해.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부분을 꼭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네. 이런 상황에서 아이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했을 경우에 이제 더 안 좋은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어머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동화책을 딱 폈을 때 그림 보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토끼가 막 뛰네, 거북이는 왜 땀을 흘리지, 여기 나온 조그만 새도 봐야 되고 꽃도 봐야 되고 찬찬히 시간을 들여야 하는 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아이들에게 엄마가 오디오북을 딱 틀어줘요. 그럼 오디오북은 어떻게 해요? 따라라라라라 읽고 띠리링 소리가 나면 책장을 넘겨야 돼요.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영어책 읽기가 싫어져요. 그렇죠. 사람마다 네. 성향이 다 그렇죠. 다른데 어떤 네. 사람은 속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독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또 어떤 아이는 나는 뮤지컬 잉글리시 막 춤추며 노래하며 이런 거 좋은데 우리 엄마는 앉아서 ABC만 쓰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영어가 싫은 건 아닌데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 방법 때문에 영어가 싫어지고 영어가 하기 싫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아이 성향이나 학습 스타일을 먼저 파악을 그러니까요.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 성향이나 스타일을 먼저 파악하는 게 부모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걸 좀 한번 분류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이들 하나 이상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잘 아실 텐데 사실 아이들은 백인백색 다 달라요. 그렇죠. 제가 쌍둥이도 가르쳐봤거든요. 근데 쌍둥이도 맞는 학습 스타일이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아이들을 이제 몇 가지 성향으로 딱 분류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학습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시각적 학습자다, 네. 청각적 학습자다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어머니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다중지능 이론이다 이런 거랑 합쳐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해요. 네. 진드건 애가 있고 그쵸. 산만한 애가 있고 그렇죠. 막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애가 있고 호기심 많은 그렇죠. 애가 있고 막